자, 손윤호 팀장님은 보고 싶지 않았는데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뭐 오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팀장님? 네, 우선 제가 소개를 드릴 섹터는 비료, 사료인데요. 일단은 뉴스를 보면 꾸준하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굳이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지 않았겠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그래도 작은 수익이라도 가져가고자 뉴스를 찾아보시고 그 안에서 투자 인사이트를 찾으실 텐데 사실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심해져서는 안 되겠지만 심해진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수익을 찾고자 하는 분이라고 계신다고 하면 사실 뭐 유가나 뭐 가스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고 지금 좀 단기적으로 따라붙기가 좀 부담되는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유가나 가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뒤에 후속적으로 찰 수 있는 그다음 조금 더 넓게 수익을 가져가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비료 사료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뉴스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4천 명이 넘었다는 뉴스, 뭐 국지전으로 확전될 것이라는 뉴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관련해서 경고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이란이 참전하게 될 경우에 유가가 $150 넘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뉴스는 조금 많이 투자부터 잊으셨는데 러시아가 이틀 전에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매매를 잘해. 그다음에 어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국한된 뉴스로 수익을 가져가고 싶어라고 하시면 원유 유가 괜찮겠지만 네. 어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이 온다면 비료, 곡물, 사료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그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떠올려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단계 단계로 올라가던 그런 섹터나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복습해 보는 생각으로 비료 사료 쪽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신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신성 홀디스. 일단 뭐 시청자분들께 저를 한 세 번 정도 봐주고 계신데 제가 단기적인 매매를 하더라도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일사료나 뭐 고려산호나 뭐 대주산업 이런 종목들 많이 아실 텐데 그런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 상대적으로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 내가 손절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유가 관련 모멘텀이 사라졌을 때도 조금 보유 기간은 길어질지언정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갖고 왔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홀딩스는 일단 투자 사업 부분, 식품 사업 부분, 소재 수업 부분으로 총 4개 계열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성 식품이랑 신성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된장이랑 고추장 마트 가보시면 좀 흔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회사다.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기 실적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연간 실적 기준을 했을 때는 연간 실적 기준 흑자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유보율이 1,500% 이상이기 때문에 수익 이상 관점으로 접근하시는데 큰 문제 없다.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최근에 어떤 비료 사료 관련뿐만 아니라 오염수, 그다음에 식탁 물가, 그다음에 정치 테마 관련해서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위치도 괜찮죠. 그런 다양한 모멘텀으로 내가 지금 3거래일 이내에 매수를 해서 청산을 못하더라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신성산업을 좀 아픈 손가락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정적인 식품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기대치만큼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신성홀딩스를 보유하신 주주분들께 조금 아픈 손가락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신성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자금을 확보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이 6개월 전, 1년 전에 부각이 됐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한 상황이니까 네네. 이러한 신성산업이 어떻게 지금 이 위기를 타파하는지가 좀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좀 보고 있고요. 나는 매매 정말 자신 없어. 나는 뉴스를 하루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 남의 화학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료, 사료 관련해서 비료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최대 주주가 농협입니다.
주요 매출처도 농협이고요. 연간 실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갖고 있는데 남해화학이 어떤 비료 사료 관련해서 대장급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해당 전방 기업들이 너무나도 강한 좀 접근하기 부담스러울 정도 변동성을 보여줬을 때는 남해화학에도 순환매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남해화학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나왔던 모멘텀인데 남해화학과 ENF 테크놀로지, 삼성물산의 한 글자씩 따서 NES 머티리얼즈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2022년에 5월에 착공을 했고 23년 말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완공한 공정을 통해서 연간 5만 4천 톤 규모의 고순도 황산 생산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비료 관련 종목으로 접근했다가 어떤 익절이나 어떤 대응을 못하더라도 반도체 소재 관련으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은 남해화학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료 사료 관련 종목으로 두 가지 신성홀딩스, 남해화학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 이 키워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 사료, 곡물, 비료 관련 줄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건희 부장님께도 알려드렸는데 부장님은 이거 보고 어떤 종목 떠올리셨나요?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예. 이쪽 별로 안 좋아하는 섹터인데 일단은 이제 하게 되면 결국 이쪽은 트레이딩 영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제 문제 곡물 찾고 공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뭐 전쟁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네. 분쟁들이 지역마다 이제 생긴다는 거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의 안정을 좀 해칠 수 있죠. 근데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거 트레이딩을 하실 때 어차피 네.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보다는 거래량이 제일 많은 종목을 택하시는 게 가장 네네. 뭐 들어갔다 나오기 제일 편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한일 사료가 이제 주도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미래생명자원이라고 이제 사료 부분에서 특수 가공 원료, 뭐 첨가제, 뭐 기능성 첨가제 같은 거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사료보다는 사료 안에 들어가는 이제 첨가 물질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반려동물 관련된 무슨 첨가제도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그거와 다르게 이제 이게 사료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금 굉장히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데. 한일 사료보다도 지금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네. 가격은 더 비싼데 오늘 한 2,100만 주 이상 거래가 됐는데 물론 이제 결과는 안 좋죠. 올라갔다 윗꼬리 많이 달고 내려와서 음봉으로 끝나고 있는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지금 또 뭐 휴전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상황인 걸로 보고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신호가 보일 때 따라 붙었다가 짧게 끊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슈에 반응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 생명자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걸로 한번 공략을 해서 짧게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 두 분과 함께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